치솟는 고물가에 할인 상품에 대한 관심 많으실 겁니다. 매월 1일 판매 개시되는 지역사랑 상품권도 높은 할인율 때문에 구입을 하려면 대기하기 일쑤인데요. 이용자에겐 인기가 있지만 정작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희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은행으로 향합니다. 지류형 춘천사랑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지나가는데 사람이 쭉 줄을 섰어. 그래서 내가 어머 이게 뭐야 왜 여기 줄 섰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상품권 사러 왔대요. 나도 노인이지만 노인들은 그 상품권을 굉장히 잘 사용해요. 지역 상품권이 인기가 많은 건 5에서 10%라는 높은 할인율 때문입니다. 춘천사랑 상품권의 경우 한 사람이 월 최대 2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는데 할인율을 적용하면 실제 18만 6천 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류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찾고 계시고요. 다음 달에 이제 명절 연휴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품권은 더 인기입니다. 판매 개시 직후 곧바로 접속을 시도해도 30에서 40분 대기는 기본입니다. 지역민에게 이렇게 인기 있는 상품권이지만 정작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서에도 상품권 관련 예산은 빠졌습니다. 지역 상품권 업무 자체가 정부 소관이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정부 지원 없이 상품권 정책을 확대는커녕 유지하기도 버겁습니다. 내년에 대한 예산안이 이제 세워지고 이제 그걸 금액에 따라가지고 뭐 더 판매가 내년에 더 늘어날지 아니면 올해처럼 이제 될지 아니면 더 줄어들지 이제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정부가 예산 운영의 원칙만 따질 것이 아니라 예산 투입의 효용성도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 국민이 희망하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셉니다. 지원뉴스 김희곤입니다.